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기업 규제 3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니까 여당 대표와 또 주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그 쇼를 보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기업을 불러놓고 규제 3법의 고우를 외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와그 국회의원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기업 측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의 첫머리는 아마 우리 사회도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규제 3법이 정말 우리 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시 뛰는 법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신념에 가득 찬 이들에게는 무슨 대화가 통하겠는가?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집권의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과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현실이 잘 보이지 않죠. 특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집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욕심, 그리고 그들이 젊은 날부터 자신의 세계관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신념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것이 지도하는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짜 맞추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와 같은 기업 규제 3법을 도입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또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 또 소송 비용은 얼마나 커지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와 호소와 이런 부분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아마 업자들이 그냥 해보는 우는 소리 정도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이런 점을 한번 정도 짚게 됩니다. 아마도 10월 6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진표, 양향자 등 비교적 기업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거 기업 측의 요청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아마 방문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하도 언론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니까 우리도 하는 대로 뭔가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행사는 30분으로 예상됐지만 45분간 그 행사가 진행됐는데 진작 방문 목적인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지막 말에 살짝 등장하고 거의 대부분은 뭐 여러 가지 공치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 한번 보시죠. 이날 행사는 30분 정도 예상이 됐지만 예정보다 긴 45분 동안 열렸고, 하지만 행사의 시작인 인사말에서 재계와 여권의 평행선 달리기가 계속될 것이란 그런 결과가 나왔고, 손 회장은 이 대표가 장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대표는 3법, 기업 규제 3법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로 상당 부분 인사말을 채웠고,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노력했다 뭐 이런 것을 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진행을 한 모양입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뿐만 아니고 민주당 측 참석자들도 이들 기업 규제 3법이라는 것이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시 뛰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이죠.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정책은 기업이 주는 부담 정책이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모임을 마친 후일담에 대해서 경제 관계자들은 경제단체뿐만 아니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기업 규제 3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하니까 뭔가 듣는 모습이라도 보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한 것이고, 이미 그들은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정책은 청와대의 일군의 세력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런 정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란 게 이런 거죠.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이끄는 그런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짜 맞추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기업 규제 3법이 현실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이데올로기에 눈이 가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책이 없다. 이런 기업 관계자 이야기는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또한 가지를 더 하면은 장기 집권의 목표에 눈이 가린 사람들에게는 기업의 아우성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뭐 기업을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표에 당장 도움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소득이 늘어날 거고 이런 생각은 그 이른바 2차 사고나 3차 사고에 대한 생각은 이 사람들에게 전혀 없는 겁니다. 한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눈이 가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사업가들 시각하고 비슷합니다. 생업의 현장에 뛰는 사람들은 항상 시대 상황은 환경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몸에 배에 있을 겁니다. 시대의 환경과 또 시대가 변하면은 끊임없이 정책이든 제도든 의사계조든 간에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를 이끄는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성리학의 후손답게, 후예답게 철일과 동떨어진 그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고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신들을 좀 차려야 되는데, 밥 먹는 문제가 어려워질 때까지는 아마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겁난 겁니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경제관, 잘못된 그런 관점, 시각,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참잘될수 있는 나라의 앞날을 많이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참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측에 바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결론은 다 정해놓고 언론과 기업 측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냥 폼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진실이 없는 거죠. 진실이. 다 거짓과 위선이. 결론 다 정해놓고 말라고 하냐 이야기죠. 결론 다 정해놓고 막 기업 사람들 만나 쇼 말라고 하냐 이야기죠. 정치가 지배하는 사회의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제 3자로서는 잘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제가 방송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어려지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